오늘 아침에 그 FDA에서 일라이 릴리의 그 먼저 트리셉타이드를 웨이트 러스에 쓸수 있다고 허락을 했습니다. 그 뜻은 이 약이 앞으로 다른 오젬픽과 위고비와 같이 컴핏을 할수 있다.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마케팅 파워가 그다음에 메디케어에 얼마만큼 포뮬러리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따라서 크게 달렸겠죠. 오늘 주식이 많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. 생각보다. 프라이스 타깃이 앞으로 한 722불까지 간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더뛸 수도 있고 하지만은 왜냐하면 아직 그두 가지의 알츠하이머 클리니컬 트라이얼 중에서 지금 페이스 3에 하나 도난앱이 있습니다. 이 약이 상당한 큰 역할을 볼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을 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.